세상에 무엇이 민주주의고 무엇이 독재라는 것을 5.18을 항쟁을 겪고 그에 감옥 갔다 오면서 알았다는 거죠. 담배 주면서 담배 잽값이 하라잉. 그런 세상 있을까요? 어머니 배고파 죽었어. 그래서 우유를 사다 주고 빵 사다 주고 해갖고는 그래갖고는 안 되겠다 하고는 차대기를 들고 집집마다 댕긴 것이 지금도 통쾌. 별거 한 것이 없지요. 그렇게 투쟁한 사람 됐는데 아무것도 아닌지. 있는 그대로의 강조, 있는 그대로의 오일.